오늘은 제가 짜잔! 다이소에서 원래는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한건 아닌데, 오랜만에 가니까 새로운 꿀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가닥 속눈썹이라뇨. 얘는 1,000원짜리 낱개 속눈썹이에요. 근데 심지어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두 가지가 있는데, 9mm랑 11mm가 있어요. 딱 길이감도 조금 화려하게,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거고, 하나로 된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로 돼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붙였을 때. 특히 이거를 눈 끝에다가 붙여주면은 진짜 자연스럽고, 평소에 내가 속눈썹 좀잘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만 붙여보세요. 진짜 눈이 훨씬 길어지고 진짜 예뻐요. 요것도 1,000원이에요. 다이소 속눈썹, 1,000원짜리 속눈썹 하면은 솔직히 퀄리티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퀄리티가, 이거 얇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땀한땀 얇은 거 보이시죠? 이런 퀄리티가 진짜 한만원 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이렇게 나 있는 건데도 1,000원. 이제 가닥처럼 나 있는 속눈썹들은 붙이면 정말 자연스럽다는 거. 다이소 가시면 속눈썹 코너를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거의 한 6, 7년 전부터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되게 잘 썼던 제품인데 8개 들어있는데 1,000원이에요. 진짜 미쳤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요. 요거를 머리에 붙이면 머리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잃어버리는 템이라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무조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8개에 1,000원이면은 진짜 솔직히 진짜 가성비 깡이다, 진짜 깡. 제가 마음이 급해서 다 뜯어봤어요. 요즘에 여러분, 괄사 얼마나 핫합니까? 근데 괄사 은근히 비싸거든요? 근데 다이소는 괄사까지 1,000원이에요. 단단한 플라스틱에 괄사하고, 모양도 좋고, 되게 가벼워서 그냥 막 쓰기 되게 좋은 괄사? 이런 걸로 이제 두피를 마사지 해준다거나 림프절을 이제 지압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1,000원이면 진짜 괜찮고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런 타입도 있고 이렇게 빗형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해요. 요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없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에 보고 있으면은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요.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 짜잔! 아이폰 맥세이프 케이스인데요. 제가 맥세이프 케이스 검색해보면은 최저가가 9,900원 정도 하는데요. 다이소는 여러분 5,000원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폰에다가 끼워주면 되는 건데 저는 맥세이프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이게 뒤에가 자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삼각대 같은 걸 쓰면 삼각대에 딱 자석처럼 부착해서 쓸 수도 있고 되게 유용하던데요, 이거? 호환이 되는 요 카드 지갑도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케이스 이런 거에 딱 자석처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아이폰 12 이상 모델은 그냥 이런 케이스 없이도 부착이 된대요. 저는 아이폰 13 프로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이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 그냥 붙여서도 쓸수 있어요. 요것도 3,000원. 요거는 5,000원. 진짜 케이스 하나 살 돈으로 카드 케이스에다가 투명 케이스까지 세트로 사고도 남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단점은 여기에 구멍 같은 게 없어서 카드를 빼낼 때 이렇게 좀 떼가지고 빼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장품들을 좀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만족해요. 펜 타입의 흰 색깔. 애교살 포인트 주는 라이너예요. 가끔씩 기분 내고 싶을 때 쓰게 되는 건데 한만원 이상 되게 비싸게 주고 사면은 좀돈 아깝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3,000원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그 애교살을 밝히기 좋은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그 펜슬이랑은 조금 다르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 입체감을 엄청 잘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애교살 볼륨 라이너. 이렇게 엄청 잘 그려지고 블렌딩도 엄청 잘 돼요. 저는 애교살뿐만 아니고 눈썹 그 라인 정리하거나 그럴 때도 잘 쓰고 애교살을 정말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제품? 그리고 이게 블렌딩도 엄청 잘 돼서 이거 진짜 만족해요. 어떤 그 브랜드의 애교살 라이너랑 뒤지지 않게 너무 좋습니다. 이 애교살 펜슬 보이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저 진짜 이거는 이제 몇 번이고 재구매를 할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제 이것도 같은 종류긴 한데, 애교살 음영 라이너거든요. 되게 무난무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브로우 같은 걸로 많이 하는 편이라, 얘는 그냥 쏘쏘 했지만, 2,000원 치고는 진짜 어느 브랜드 애교살 음영 라이너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다이소에서 콜라보를 한 태그 브랜드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다이소 자체 브랜드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가 얇아요. 이런 0.1mm 극세모는 좀 가격대가 다좀 있는 걸로만 봤는데, 이런 극세모인데도 3,000원밖에 안 합니다. 대박이죠. 진짜 얇아서 우리 왜 속눈썹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퀄리티 미쳤다. 이러면서 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2,000원이고요. 네 가지 브러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조립해서 하나인 것처럼 쓸수 있는 미니 브러쉬 세트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와, 진짜 가성비 미쳤다. 딱 내가 원하던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브러쉬가 좀 문제였거든요. 브러쉬를 다 어떻게 챙기냐, 이렇게 좀 문제였는데, 이거 하나로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에 딱 필요한 브러쉬들만 있어가지고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요런 눈썹 브러쉬, 그리고 요런 총알 브러쉬, 그리고 약간 납작한 브러쉬, 그리고 스펀지 브러쉬. 요런 스펀지 브러쉬가 다 조그만한 거밖에 안 팔아가지고 사두면은 항상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잃어버릴 걱정도 없이 진짜 여행 갈 때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런 스펀지 브러쉬는 팔레트에 있는 펄 바를 때 이걸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진짜 펄이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갑니다. 제 파우치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다이소에도 네일 제품이 은근히 많거든요? 조그마한 네일 피치를 구매를 해서 애교살에 가끔씩 붙이는데, 좀 뭔가 홀리데이 연말 룩이나 아니면 뭐 아이돌스러운 화장,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때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런 피치들을 이제 애교살 중간중간에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뭔가 메이크업 한끗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필살기 같은, 시트키 같은 느낌? 아니, 여러분, 당근 패드가 있더라고요. 다이소에. 제가 당근 패드 진짜 좋아하는데, 당근 패드가 있었어요. 요게 4매에 1,000원이었는데, 아, 설마 비슷하겠어 하고 한장 뜯어봤거든요? 이 재질이 진짜 비슷해요. 느낌 아시죠? 느낌. 요런 순면 느낌이나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까지도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가성비 패드로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1,000원짜리 패드 같은 거 사보면은 좀 거칠거칠한 싸구려 원단이 많은데, 얘는 원단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당근 패드 원단이랑 진짜 비슷해서 너무 똑같아서 놀랬다. 당근 패드. 냄새 향기도 진짜 비슷하고, 아무튼 조금 놀랬습니다. 좀 쟁여놨다가 여행 갈때 또는 이제 이럴 때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는 1,000원으로도 살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1,000원의 행복 같아요, 정말로. 제가 자주 쓰는 단면 쌍꺼풀 테이프인데요. 저는 쌍꺼풀을 만들려고 쓰지는 않고, 보통 쌍꺼풀 라인을 높이거나 라인을 이제 바꿀 때 요거를 쓰는 편이에요. 반면을 쓰면은 이제 쌍꺼풀 라인을 올리거나 라인 연장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쓸수 있어서 되게 그 보관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게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야무지게 쓸수 있는 그런 템입니다. 이것도 메이크업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좀 고양이 같은 눈매를 만들고 싶을 때 붙여주면은 되게 유용한 템이에요. 볼륨 집게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얘는 제가 옛날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붙이기는 힘들어요. 좀 불편하거든요. 좀 사진을 찍거나 좀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 이런 거 하나씩 착용하면은 되게 헤어 볼륨이 확 살아 보이고, 머리숱이 확
풍성해진 느낌이 확 들어요. 옆볼륨이 없으시고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옆볼륨이 확 살면서 머리가 진짜 풍성해 보이고, 뭔가 이제 모르게 볼륨이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3,000원이네요. 노세범 파우더예요. 특히 얼굴에 쓰던 거를 머리에 쓸순 없으니까 머리 전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비싼 일반 브랜드 제품들을 머리에 쓸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 딱 사가지고 이거를 머리용으로 쓰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겨울에도 땀 흘리고 머리 찬바람 많이 맞으면 많이 떡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딱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머리에 발라주시면은 완전 그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템입니다. 사이즈도 미니미니해가지고 딱 가지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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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진짜 제일 비싼 게이 케이스예요. 5,000원짜리 케이스가 제일 비싸고. 진짜 5,000원 이하로 이렇게 쇼핑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여러분들도 다이소 한번 보이시면은 꼭 들리셔서 이런 속눈썹이나 뷰티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을 아주 가성비 있게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 봐주셔서 안녕!